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님들, 1학년 2학기 5강 작도 6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부 시작에 앞서가지고 작도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우리 제자님들이 저를 진짜 너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작도 이제 7부로 끝내겠습니다. 15분 정도, 8부, 9부, 10부 막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작도는 이제 오늘 6부, 다음 7부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이제 필요한 작도들은 이제 시험 때 이제 시험 준비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7부까지만 해도요, 기본적인 작도는 거의 다 된 거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 선생님 수업 잘 들으시면서 모르는 건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도 6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기 5강 작도 6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도 6부를 이제 두 가지로 할 건데요. 일단 이제 수직 이등분선의 작도와 이제 수직 이등분선의 이제 작도하고 이제 90도를 이제 3등분하는 작도를 배우실 겁니다. 90도라는 3등분하는 작도를 배우실 겁니다. 자, 일단 수직 이등분선의 작도는 이제 유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역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를 다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진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수직이등분선 작도 한 가지만 하겠고요, 나머지 두 가지 경우는 일단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수직이등분선의 작도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일단 어떤 A하고 B라는 이제 선분을 줬습니다. 얘를 수직으로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수직으로 똑같이 두 개로 나눠라. 자, 그러면 이걸 작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AB의 길이의 반보다 좀 크게, 반을 이 정도라고 하면 반보다 조금 더 크게, 좀 크게 해서 벌린 다음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건들지 마시고 똑같이 원을 그려주죠. 똑같이. 뭐 필요 없죠, 이거 이제. 괜히 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또 건들지 마시고 똑같이 한 다음에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벌려준 거와 작도 딱 했죠? 이렇게 했죠? 쭉 했죠? 똑같이 온 다음에 쫙 하면 끝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만만한 점을 선생님이 C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D라고 하겠는데, 이 만만한 점을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선생님이 보기 좋게 일단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그려버리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되어있고요. 수직으로 되고요. 이 선생님이 여기를 선생님이 포인트 P라고 하겠습니다. 이 AB하고 BP는 같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의 길이하고 같아집니다. 직각이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수직이등분선 작도는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입니다. 더 깊게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합동을 모르기 때문에, 이등변상각형, 많은 이제 도형에 대한 것들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 이상을 얘기해 주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왜 아이가 수직이등분선이 작도가 되느냐 얘기해 보면,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기 쭉 빨리 끝낼게요. 쭉쭉 해서 이렇게 A가 되고 쭉쭉 B가 되고, 선생님 맨날 잔소리 많지 않습니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교점을 만들어줬죠. 이렇게 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원 그려서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그렸을 때, 자, 계속 계세요 선생님들. 여기 반지름 R이었죠. 그리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도 그러면 반지름 뭐가 R 될 거죠. 똑같이 와가지고 또 원 그렸죠. 아까 전에 여기도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 R 될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 R 될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애가 지금 마른고가 됐습니다. 마른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야이하고 야이를 연결한 야이 녀석이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고 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RR 공통입니다. RR 공통. 이 왼쪽에 있는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합동입니다. 그러므로 야이 길이하고 야이 길이가 같아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한라산에서 땅까지 높이, 한라산에서 땅까지 높이.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평행사변이든 이등변상각형이든 안 배우셨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자, 여기하고 여기 같아지면 당연히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는 공통일 거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도 같아지겠죠.
무슨 말이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삼각형이 전부 다 똑같아집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똑같아집니다. 180도를 알아보겠죠. 그럼 90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직 이동 분자 각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게까지 뭐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거는 수직 이동 분자 야이라 일단 똑같이 쭉쭉 단전 쭉 연결하면 수직 이동 분선 작도 끝납니다. 자, 이제 각의 90도 3등 분선 작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0도 3등 분선 작도. 자, 꺼져 잠깐만요. 이거는 자네들. 안 끊겼습니다. 자, 아니, 불이요. 끊긴 것처럼 돼 있어요. 죄송해요. 자, 90도 3등 분선 작도 하겠습니다. 이 작도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약속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각의 2등 분선 작도 했었죠. 각의 2등 분선 작도는 어떤 각이든 됩니다. 2등 분선 작도는 뭐 90도든 45도든 뭐 80도든 뭐 22도든 뭐 11도든 2등 분선 작도는 어떤 각이든 됩니다. 하지만 3등 분선 작도는 90도밖에 안 됩니다. 각의 3등 분 작도는 90도밖에 안 됩니다. 각의 3등 분 작도는 90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90도를 3등분한 작도를 할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수직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이 90도 작도는 어떻게 해요?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아침에 수직 이등분 작도 했죠? 요 부분이 저 부분 아닙니다. 자, 야이를 이제 할 건데,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의 테마는 처음에 컴퍼스를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처음 했던 거 그대로 했죠. 오늘도 이제 처음 했던 걸 그대로 할 겁니다. 처음에 컴퍼스 잡아준 걸 그대로 했을 겁니다. 컴퍼스 길이를 한번 잡아주면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잡았던 컴퍼스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등분선 작도는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작도할 겁니다. 정삼각형 성질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했습니다. 선생님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교점이 생기는데, 선생님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기 길이가 X, 여기 길이가 X라는 게 있어야 되는 반지름입니다. 똑같이 여기 와서 쭉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쭉 해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만나는 점을 선생님이 C, 여기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야이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야이도 X고 야이도 X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원 그렸을 때 쭉 했을 때 X 다 X니까 X 맞죠?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똑같이 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다면 쭉 치잖아요. 여기 X 정삼각형이 나왔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다시 야이가 있지 않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자, 그랬을 때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줬을 때 야이도 X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요 정삼각형이 병석이를 정삼각형으로 보시고 병석이가 발을 조금 이렇게 뗐다고 생각하시고 죄송합니다. 자, 병석이가 쭉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삼각형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삼각형 두 개를 보겠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알아요. 힘든 거 안다잉. 하지만 지금 참아내야 돼. 지금 안 참아내면 입시는 조지기 시작하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안 하시면 정말 조집니다. 수학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삼각형 두 개가 탄생했습니다. 이걸 일단 볼 수 있으면 끝났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야이도 30도 돼서 끝! 이렇게 해봅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들한테 몇 가지만 가르치는 게 원래 중학교 1학년 테마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격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가 30도가 되는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가운데 있는 A, 왼쪽 C, A, 오른쪽 B 이렇게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처음 조건이 이면서 90도죠.
감사합니다. A 더하기 C는 정사각형이니까 몇 도입니까? 60도죠. 정사각형은 한 각이 60도 아닙니까? 자, A 더하기 B는 몇 도입니까? 60도죠. 자, 이때 중요합니다. 야, 이 두 개를 더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안 배운 게 있어서 그냥 더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안 하고 더합니다. A가 두 개니까 2A이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A가 두 개고요. B고요. C고요. 120입니다. 야이가 몇 도라고 했습니까? 90도라고 했죠. A 더하기 90은 120입니다. A가 어떻게 됩니까? 30입니다. A가 30이니까 집어넣으면 C도 30입니다. A가 30이니까 B도 30입니다. 이렇게 30, 30, 30 됩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5강 6부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학생을 응원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저보다 더 노력하셔서 더 또 노력하시고 계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20대 때 올바른 습관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살아가시길 바라고 좋은 대한민국 사회 구성을 되길 바랍니다. 너무 또 마지막이 길었네요. 진짜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또 얘기를 길게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